전주를 비롯한 영서 남부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한 빗줄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규호 전 횡성 군수가 재임 시절 유치한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둘 다 위배됩니다. 원주시가 CCTV 공동관제 시스템 도입 이후 수년 동안 경찰과 공유를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를 보완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공조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내 일주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가 37.7명으로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가족 확진 등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 집단 선별 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강원도에서 36명이 확진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진료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과 일가족 4명이 확진된 원주에서는 11명이 늘었고 강릉에서 13명, 춘천 3명, 속초, 동해, 고성에서 각각 2명, 화천, 홍천, 태백에서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9개 시군에서 30명이 확진되면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37.7명으로 늘어나 나흘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166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는 5,496명입니다. 공무원은 퇴임 후 3년 동안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요. 비리로 퇴임했다면 이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2년 전 군수직이 박탈됐던 한규호 횡성 군수가 재임 시절 유치한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했던 한규호 전 횡성 군수가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올 초부터 투자 유치, 대외 협력 관련 업무를 맡아 한 달에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는 겁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취업을 3년 동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한 전 군수 같은 비위 면직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걸 5년 동안 금지하는 부패방지법에도 위배됩니다. 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잃은 건 2019년 6월 13일로 2024년 6월 이후에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곳은 재임 당시인 2019년 횡성으로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임대공장과 시험도로 건설에 강원도와 횡성군이 세금 230억 원을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사람을 처리해달라 안내를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부탁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부탁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본인도 모르고 있고 우리도 모르고 있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횡성군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횡성군은 통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기업의 한 전 군수의 해임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비위 면직자 등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사례는 177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원주시가 방범과 방제를 통해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소방 당국과 CCTV 공동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고 한동안 경찰의 CCTV 제공이 안 돼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요. 원주시는 이를 보완하고 경찰, 소방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 전역에 설치된 CCTV 2,500대 화면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도시정보센터 관제 요원이 확인한 사건 사고 장면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 곧바로 전송돼 현장 대응에 활용됩니다. 15분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범인을 빨리 검거할 수 있고 피해자도 빨리 구출할 수 있고 상황실 근무 요원들은 출동 대원들에게 상황 지령을 내리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합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원주시가 이곳 도시정보센터 CCTV를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와 공동으로 관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건 5년 전인 2016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마련하고도 지난 4년 가까이는 원주경찰서 112 상황실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통신망 설치를 맡은 정부 산하 스마트 도시협회가 설치비를 받고도 장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경찰은 무전이나 핸드폰 너머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현장 상황을 설명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주경찰서도 소방서처럼 도시정보센터와 CCTV 연계망이 구축된 건 작년 7월부터입니다. 경찰서 상황실과 영상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는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 경찰서 상황실로 바로 영상을 전송해서 원주시는 올해 CCTV 50대를 늘리는 등 경찰 소방과의 공조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5년 전 스마트 도시협회에 지급한 경찰 공조망 설치 비용을 환수하라는 감사원 요구와 관련해선 해당 금액만큼의 장비를 추가 지원받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 횡성 영월 평창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영서 지역에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영서 지역에 50에서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7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초속 15m의 매우 강한 바람도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밤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강원도 내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오후 5시를 기해 강원도를 포함한 7개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횡성군 공근면 5번 국도 원주 방향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등 18명 가운데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비가 오면서 버스가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 차량의 출동 시간은 매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요. 출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원주에 이어 강원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춘천 후평 사거리. 소방차가 소방서에서 춘천 시내로 출동하는 길목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신호등이 바로 빨간불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구급차와 펌프차가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소방 차량의 GPS 정보를 확인하고 작동한 겁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달려있는 교차로에서는 소방차가 올 때 갑자기 신호가 바뀔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원주와 동해 일부 교차로에 설치됐고 올해 춘천소방소 인근 7곳을 포함해 속초, 삼척, 태백 등 강원도 18개 교차로로 확대됐습니다. 시범 설치된 곳에는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평균 43초가 단축됐는데 소방가들은 1분 1초가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방차량이 계속 연속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행신호로 계속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통과해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 소방관들도 안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가 47건에 달합니다. 신호를 저희가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무리한 진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직은 일부 구간에 적용 중인 우선 신호 시스템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땅이 넓어 출동 시간이 길어지는 강원도 특성상 시내 구간뿐만 아니라 소방서와 거리가 먼 외곽 지역 골든타임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놓고 한전을 규탄하는 집회가 횡성에서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횡성지역 사회단체 등은 오늘 횡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횡성군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경과대역 변경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한전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지난 5일 횡성군 입지선정위원들이 빠진 채로 기존 홍천지역의 경과대역을 횡성 인근으로 변경했다며 사과와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청에서 3.1 광장, 한전 횡성지사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시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탈퇴 투표가 기본적인 투표 과정을 무시한 채 총회 소집권자 지명 하루 만에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놓고 법적인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간현관광지 종합이용권의 가격이 성인 기준 2만 5천 원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출렁다리와 잔도, 전망대, 케이블카 등 관광지 내 시설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종합이용권으로 원주 시민은 만 원이 할인된 1만 5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만 둘러보는 BC 이용권과 미디어 쇼가 포함된 야간 입장권은 1만 5천 원이며 원주 시민은 만 원입니다. 원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9월 의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케이블카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각 시설별로 입장료를 책정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송인 에이미 씨를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늘 원주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시흥에서 긴급 체포된 에이미 씨는 마약 유통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에이미 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미 씨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해 집행유예, 2014년에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가 지난 1월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사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 개발사업부서 등의 관련 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관내 개발사업 등을 조사한 결과 16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사전공사 금지 위반이 6건으로 전체 37.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과 위반 사례가 담긴 안내 자료를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 배포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인 힘해촌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됐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원주교육지원청, 탈성매매 자립기관 등은 오늘부터 힘해촌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 인재육성재단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희망누리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은 연간 1,300명이 넘고 쉼터 거주 청소년도 40명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인재육성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0명에게 50만 원씩 연간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내년에는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곧 퇴임하는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의 후임으로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동욱 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석탄공사 측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9월 2일에 퇴임하는 유 사장의 후임으로 원전 서울청장과 김광산노조위원장 두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선은 유 사장이 퇴임하는 9월 2일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월군이 자연환경 오염과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3개 계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김삿간면 내리계곡 10km와 미사리계곡 6.2km, 무릉도원면 뱀골계곡 6.5km 등 3곳으로 올해 9월부터 3년 동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